얘는 제가 본 아이들 중에 거의 제일 착했었어요. 그 종류 아이들 중에 정말 제일 착했어서. 정말 좋은 소식이 하나 왔는데요. 사실 월간 입양 두 번째로 염소라는 친구를 그 월간 입양에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, 안녕하세요, 염소예요. 그 친구가 네, 입양을 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입양 가서 지금 레오라는 이름으로 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, 제가 이제 슬쩍 사진을 봤더니 벌써 적응도 잘하고 뒤에 가방도 메고 산책도 하는 것 같고 네, 행복해 보입니다. 오늘은 세 번째 아이 할리인데, 근데 얘 너무 매력적이야 할리는.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. 수의사들 그리고 행동학 하는 사람들, 워낙 많은 강아지들을 보다 보면 수의 관상학에 눈을 뜨게 됩니다. 대부분 얼굴을 딱 보고 이 친구가 어떤 성격일지 대충 짐작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. 할리. 건방지게요. 수의 관상학적으로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. 너무 귀여워. 그리고 할리는 여자아이입니다. 네. 생긴 거 보고 남자아이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. 우리 할리는 지금 한 3살 정도 됐고요. 여아예요. 얼굴은 이렇게 남아처럼 생겼는데 너무 개구쟁이라 여기 봉사 오시는 한 3만 5천 명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. 근데 지금까지 구조했을 때 너무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긴 치료를 끝내고 지금 이제 몸무게도 정상 됐고 모든 치료가 완벽하게 돼가지고 그 이제 입양을 갈 수 있는 저희가 몸이 됐어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입양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귀여움이 많아가지고 인기도 많고 좀 형제가 많은 가족. 그래서 얘 좀 많이 놀아줄 수 있는 가족으로 갔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은 워낙 활달한 애라 좀 많이 놀아줘야 되거든요. 낫네 오늘. 네. 지금 노는 걸 좀 보니까 조금 힘 있고 에너지 많고 좀 과격하게 놀아주실 수 있는 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여기 저하고도 많이 뭐 놀아줘야 되는데 제가 한 5분 이상 놀아줄 수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형제가 좀 많은 집, 가족이 많은 집으로 가서 많이 좀 놀아줄 수 있는 그런 가족으로 갔으면 좋겠어요. 둘째, 할리. 귀여워. 매력적인데. 다들 남자로 알아. 여자라고 하면 안 믿어. 그지, 우리 할리. 너무 순해가지고, 다른 친구들하고도 잘 놀고, 얘를 건들지 않으면 그냥 얌전하게 잘 놀아요. 먹는 것도 잘 먹고, 하여간 너무 똑똑해가지고, 엄청 건강해. 모든 치료가 다 끝났고, 접종도 인플루엔자까지 다 추가 접종이랑 다 한 상태고 중성화도 수술 다 했고 그 전북대 동물의료센터에서 모든 걸 다 통과한 아이거든요. 네, 그만큼 건강하고. 네. 둘째. 다른 강아지 사람에 대한 불안 전혀 없고요. 사회성 아주 좋고요. 에너지만 좀 에너지만 잘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. 산책도 잘할 것 같은데요? 밖에 나와서 행동하는 거 보면, 그리고 그 많은 시간 동안 공격적인 모습이나 이런 걸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, 불안장애나 이런 것도 없을 거고요. 꼭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절대로 갖다 버리겠습니다. 말도 안 되게 당연한 듯이 유기동물보호소에서는 강아지를 받아준다는 듯이 그런 DM은 안 됩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,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